안녕하세요. PD수첩 본방 후에 PD수첩 담당 PD들이 직접 댓글에 답변해 드리는 PD수첩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PD수첩 진행하고 있는 서정훈 PD고요. 오늘은 국정원과 하얀방 고문, 공작관들의 고백편을 시작한 우리 장호균 PD님을 모셨습니다.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제 소개를? 그럼요. 네. PD수첩 시작하고 있는 장호균 PD라고 합니다. 저희 방송에 장호균 PD가 이제 좀 노출되죠. 락극님. PD님 존잘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다 들통났네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들통났나요? 네. 아, 되게 좀... 근데 제가 출연한 장면 몇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시사하던 부장이 자꾸 이름을 넣으라고 거기다가. 아, 이름 넣어야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그걸 굳이 넣어서.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죠. PD님 존잘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다는 결론으로. 이번 방송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국정원 전 해외 공작관이 제보를 주셨고 저희가 이제 만나봤는데 자기가 이제 국정원으로부터 미행을 당하고 감시를 당하고 그다음에 하얀 방에서 자기가 이제 조사를 당했다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확인해봤는데 어느 정도 상당히 믿을만한 부분이 있었고 그럼 왜 그런 강압적인 감사와 감시를 당했는가 알아봤더니 국정원에서 이제 2012년 대선 개입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또 반대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있었던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던 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들을 좀 검증해보고 확인해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이제 이 처음에 제보 온 거부터 좀 네.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이제 이 첫 제보가 온 게 언제예요? 아마 올해 1월 정도에 제보 전화가 와서 내가 국정원 직원이고 전 국정원 직원이고 본인이 어떤 되게 작은 공간에서 좀 강압적 조사를 받았다. 처음에 사실 저도 믿기 어려웠죠. 그러니까 사실 네.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전화 저희가 꽤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저도 많이 받아봤고 뭐 도청 장치가 귀에 달려 있다. 네, 뭐 지금 누가 따라오고 있다. 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안 믿은 거죠. 그 얘기. 네, 믿을 수가 없었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그 국정원 관련된 것들도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마티즈 임과장 사건이라고 혹시 아세요?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 관련된 아이템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주제에 대한 내용도 좀 들어있고 해서 그냥 한번 만나나 보자라는 생각으로 아, 기대 없이? 네. 그 당시에 인터콥 취재를 하다가 촬영이 끝나고 차를 돌려가지고 이제 그분을 그냥 만나나 보자고 간 거죠. 만난 것도 되게 좀 신기했던 게 네. 어디서 만나야 될지를 안 알려주고 그러면? 어느 날 몇 시에 어느 어느 건물에 있는 넓은 주차장이 있어요. 네. 그 주차장 쪽으로 일단 오라고 주차장에 가서 전화를 했죠. 나 주차장에 왔다. 그때 조금 있다가 어디 한쪽에서 그분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약간 네. 진짜 영화처럼?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아 이분이 국정원 전 직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뭔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차에 모셔서 차에 문을 닫고 그 안에서 한 4시간 정도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4시간? 네. 보통 저희가 4시간 한 번에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죠. 그리고 이분이 또 그 당시에 국정원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이분은 전 국정원 직원이 100% 확실하고 아, 실제 소송 자료까지 들고 나오셨어요? 네. 가지고 온 자료 USB에 담아서 오시고 이런 것들 봤을 때 상당히 사실 가깝고 다뤄볼 만한 아이템이다 해서 이제 1월부터 거의 한 4개월, 5개월 정도를 계속 이제 설득하고 뭐 취재하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네. 저는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적을 상대로 해외 공작을 진행했던 해외 공작관입니다. 혹시 좀 그러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거는 제가 활동하던 당시에 받았던 표창장입니다. 우선 이제 그 방송 보신 분들이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보자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주셨어요. 네. 마블 어벤져스님은 제보자 마스크 쓰셨지만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괜찮을까요? 진짜 영화 공작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름이 이렇게 쓰셨는데 이제 제보자분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상을 공개한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좀 당연히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했고 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 얼굴이라든지 신상을 사회에 노출시켜서
오히려 안전해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널리 차라리 널리 알리면, 네네. 그죠? 함부로 이분에게 어떤 부당한 행위가 쉽게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겠다. 논의를 했고 그 부분도 동의를 하셨고. 그럼 이 국정원 직원, 저희 제보자가 왜 하얀 방에 들어가게 됐느냐, 그 이유가 사실 제일 궁금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크게는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12년도 대선에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후임 원장이었던 이병기 원장 앞에서 대면으로 항의를 했다라는 것이 제보자의 첫 번째 주장이고, 이병기 원장님이죠. 이병기 원장님한테 보고할 기회를 얻어서 이런 말씀을 많은 직원들이 보고 원장님이 보는 앞에서 구두로 보고를 드렸어요. 원상훈 원장 시절에 부적절하게 정치에 관여함으로써 우리 해외 정보 영역을 국내 정치에 동원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이슈가 하나 사실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저희 이번 방송에서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취재가 더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섣불리 하지 않고 국정원의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보고 나서 저희가 이 카드를 꺼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놔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좀 앞으로 계속 볼 계획인데, 이 부분 또한 또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그 제보자께서 이제 그 감사관실을 갔다 왔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하얀 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흥미가 있었고, 그러니까 뭐 좋은 쪽에 흥미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공간을 좀 부각시켜서 가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걸 내놓게 됐고, 실제 저희 방송 부분에도 상당 부분이 이제 그 공간에 대한 얘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문가들 입장에 따르면 이거 굉장히 이런 공간이 만약에 있는 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된 공간일 것이다. 치밀한 설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옛날 책상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액자 같은 게 거기 우연히 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수상하죠.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목표가 는 설정이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그러니까 제보자 증언이 굉장히 상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본체는 앞을 향해 있고 모니터는 뒤를 향해 있고. 굉장히 이상. 그러니까 저도 그 보는데 이상하더라고. 네. 느낌이. 그러니까 이런 설정들을 지원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디테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동양 수묵화 그림인데 액자 테두리는 또 서양화 테두리 있고, 책상이 옛날 초등학생 책상인데 뭐 너무 작고. 그림이 진짜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동양화의 수목화였는데 액자가 서양화 액자인 거예요. 근데 그 그림도 좀 굉장히 황당한 게 그 강가에 그 작은 나룻배 하나가 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백이고 이제 잔물결이 있는 건데, 하얀 벽을 계속 보고 있으면 시간 감각, 공간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유일하게 하얀 벽을 안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옆에 있는 그 하얀 그 수목화를 보는 건데, 뭐 계속 보고 있으면 이제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 배가 강물에서 진짜로 흔들흔들 움직이는 것처럼 그 잔물결이 있는 게 느껴지면서 몸이 둥둥 떠서 흔들리는 느낌까지 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그게 생각만 해도 그거는 막 공포예요, 저는. 약간 우리 방송일 하는 사람들도 좀 약간 정신 상태가 좀 많이 좀 힘들 때가 많잖아요. 네.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작은 호텔 방에서 어둡게 해놓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그 공간 너무 묘사를 정확하게 상세하게 해주시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제가 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 작은 하얀 공간에서 저도 똑같이 그런 좁은 데 놓여있고 막 감사를 받는, 그게 막 상상이 너무 잘 돼서 저도 막 호흡이 가빠지고 정말 힘들어서 인터뷰를 좀 약간 중단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의 느낌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묘사가 상세했고 그 묘사 내용 자체가 굉장히 그 위협적이었다 정도고, 그걸 제가 직접 체험했고. 그래서 제가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그냥 뭐 좁은 하얀 공간에 있었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거 뭐 있을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제가 느꼈다는 것을 시청자분들한테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똑같은 세트를 지었던 거고,
그 안에서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화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진 않더라도 이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라는 거를 시청자분들도 조금은 느끼셔야 아, 이 제보자가 얼마나 힘든지를 조금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저도 이제 그 하얀 방 세트는 이제 그 실물을 저도 눈앞에서 보긴 했는데 네. 보기만 해도 약간 조금 약간 너무 이제 너무 하얘니까 저도 약간 좀 백지가 되는 느낌, 머리가 좀 비는 느낌이 좀 들었고 사실 그 좁은 공간에 제가 들어갈 엄두는 안 나더라고요. 체험으로라도.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는 넣지 못했지만 일반인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대에 체형이 비슷한 세 분을 모셔가지고 양해를 구한 후에 그다음에 의료진 동반해서 그 방에 잠깐 들어가 있으시도록 했는데. 물론 큰 차이가 있죠. 그 이분들은 내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고 뭐 5분, 10분이었지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세 분 중에 마지막 한 분이 그 방에서 확 나오면서 손을 막 떠시면서 너무 힘들다고 5분 제가 있었고 불편하면 언제든지 나오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막 손을 떠시면서 막 여기 만약에 내가 한 시간이 있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나는 3일 동안 있으면서 여기서 나가는 생각만 했거든요. 이게 끝날 수 있을까? 일단 여기를 벗어나야겠는데 어느 방향으로 걸어 나가야 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25년을 그 같은 사무실을 썼는데 사무실을 간다고 나왔는데 의식이 돌아왔는데 지하였어요. 청사에. 제가 국정원에다가 국정원 측에 공문으로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좀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아, 그런 공간이 네. 있다 없다라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근데 다만 이런 방송 직전에 전화가 와서 성인 3, 4명이 몇 건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얘기는 했거든요. 어떤 공간이 있다라는 건 제가 볼 때 인정한 거고 네. 저희가 통화했던 감사실장도 어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작은 공간이 있다라는 건 인정한 거고 굉장히 좁은 밀실에서 감사를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 그러면요? 네네. 아직 그 굉장히 큰 사무실에 이게 그게 한쪽에 이렇게 그렇게 다 부분에 한 3분의 1 정도 될 것 같아요. 대화 내용이 말상만 개인 자극이 있지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넣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표현이 재밌지 않나요? 성인 3, 4명이 넉 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이게 촘촘히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건지. 네. 네. 사실 공중전화 박스에도 성인 3, 4명이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죠. 구겨져서 들어갈 수 있죠. 이 회의실에도 3, 4명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근데 어쨌든 뭔가 좀 다른 공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케이트 김님. 앞서 마티즈 국정원 자살, 하얀 방과 연관 있는 건가요? 어쨌든 그 국정원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사건에서 이제든 뭐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 알려져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티즈 임과장 뭐 자살 사건 이분이 남긴 그 문자 이제 저희 방송에도 나왔지만 거기에 보면은 선배적 감사관실에서 찾아요라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낮 12시쯤 경기도 용인시 한 야산에서 국정원 직원 45살 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그 마지막 그 문자 중에 뭐가 있냐면 선배님 감사관실에서 찾아요 어디 계세요 이런 문자가 복구가 된 거예요. 그 감사관실에 이제 제가 끌려갔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얀 방과 연관이 있는지는 그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근데 저희가 이번에 방송에 많이 못 넣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 과장님의 최측근과도 통화를 했고 정확히 그분들이 뭐 어떤 방에 들어갔는지 이런 거에 대한 단서는 얻지는 못했어요. 임 과장님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감사실과 관련이 있다. 제가 하얀 방과 관련이 있다라고는 못 들으지만 어쨌든 그런 비슷한 형태의 어떤 감사가 있었던 거는 맞지 않을까. 네.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은 조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임 과장님도 우리 제보자처럼 보냈을 가능성은 크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뭐 물어볼 수 있는 그다음에 어떤 이런 좀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우리가 박지원 원장한테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조금 국정원에 공문도 보내고 네. 또 좀 다른 작업도 좀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 그 어쨌든 저희 공문을 보낼 때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박지원 원장님의 공식적 인터뷰를 요청한다라고 공문을 보냈고 근데 사실 그 정보기관의 장이 이런 언론 인터뷰를 잘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은 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되게 중요한 사안이고 댓글 부대
말고 다른 또 큰 이슈가 좀 새롭게 공개되는 부분이라서 답변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은 기대를 했는데 다음 날인가 며칠 뒤에 뉴스가 나온 게 박지원 원장 미국행.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어떻게든 답변을 좀 받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의원 하실 때 쓰셨던 번호가 남아 있어서 개인 톡을 보냈어요. 박지원 원장한테. 그 숫자 1이 사라졌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정보기관의 장이셔서 뭐 번호를 바꾸셨거나 아니면 이거를 안 쓰실 확률이 매우 높죠. 근데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카카오 그 메신저 프로필인데 사진이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어 그러네요. 어, 박지원 원장 사진이 그대로 있네요. 네네. 그래서 뭐 보시든 안 보시든 어쨌든 저희는 끝까지 취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냈고 숫자 1이 없어졌죠. 아 숫자 아, 읽긴 읽은 그러니까 이 이제 이 누가 읽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계정의 주인인 박지원 원장 수정되는 이 계정의 주인 박지원 원장님이겠죠. 네. 읽으신 거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네, 물론 네. 다른 뭐 직원이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서 답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답은 안 왔고 그래서 너무 제가 막 그래 너무 이 이슈를 좀 알리고 싶고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저희 방송본 저희 유튜브 방송본에 링크까지 보내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근데 이것도 숫자 1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제로 보시게 만든 게 아닌가 강제 시청 네 그 정도로 저는 좀 원장님이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가 원하는 답을 해달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제보자분들은 목숨을 걸고 제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선 개입 문제는 되게 큰 거잖아요. 어, 굉장히 큰 문제죠. 네, 인권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보셨으니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취재를 하셨고 어쨌든 후속 취재까지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조금 정욱 PD께서 이제 한마디 좀 남겨주신다면 이 문제가 사실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정원이라는 조직을 좀 바꾸고 진실을 좀 규명하고 우리 제보자분들이 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또 많은 관심과 그런 관심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좀 최대한 많이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국정원 쪽으로도 개혁에 대한 뭐 진상 규명에 대해서도 좀 계속적인 관심을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어쨌든 저희 정욱 PD 혹은 저희 PD수첩이 좀 더 지켜보겠다. 더 관심을 갖고 더 취재를 해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코멘터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또 저희 방송 봐주셔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